잠자리 동화. 동화 꿈나라로 출발합니다. 잠자기 전 책 읽기.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나요? 행복하고 많이 웃는 하루 보냈나요? 우리 친구들 꿈속에서도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달콤한 꿈을 꿀 수 있게 동화책 읽어줄게요. 자, 눈을 감고 꿈나라로 출발해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백설공주. 옛날 옛날 하얀 눈송이가 내릴 때쯤 어느 한 왕비가 새하얀 피부에 붉은 입술, 새까만 머리카락을 가진 어여쁜 딸을 낳았어요. 아가, 하얀 눈을 닮은 너를 백설공주라 불러야겠구나. 성화는 한동안 아름다운 백설공주의 탄생으로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왕비는 어린 백설공주를 남기고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왕은 왕비를 잃은 슬픔과 함께 어린 백설공주가 엄마 없이 자란다는 안타까움에 새 왕비님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그 새 왕비는 마법의 거울을 가지고 있었는데 매일매일 거울에게 같은 질문을 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바로 왕비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몇 해가 지나도 왕비님은 매일 거울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거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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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바로 백설공주입니다. 백설공주가 커갈수록 점점 왕비보다 더 아름답게 컸던 거예요. 잘난 체하며 뽐내기를 좋아해 자기보다 예쁜 사람이 있다는 걸 참지 못한 왕비는 결국엔 사냥꾼을 시켜서 몰래 백설공주를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사냥꾼은 차마 아름다운 공주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깊은 숲속에 공주를 두고 돌아온 후 왕비에게는 죽이고 왔다고 거짓말을 했지요. 홀로 남겨진 백설공주는 깊은 숲속을 헤매다가 집 한 채를 발견했어요. 그 집은 이상하게도 문도 작고 식탁도 의자도 침대도 모두 아주 조그만했어요. 백설공주는 너무 배가 고프고 힘이 들어 식탁에 놓인 빵 7개를 다 먹고 그만 그 작은 침대에 잠이 들었답니다. 사실 그곳은 난쟁이들이 사는 오두막이었어요. 일을 하고 돌아온 7명의 난쟁이들은 침대에 누워있는 아름다운 백설공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침 난쟁이들이 들어오는 소리에 잠에서 깬 백설공주가 난쟁이들에게 자신의 딱한 사정을 설명하자 난쟁이들은 공주님, 당분간 여기서 저희와 함께 살아요 하며 공주를 오두막에 머물게 해주었답니다. 한편 왕비는 백설공주가 죽은 줄 알고 다시 거울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당연히 나겠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바로 백설공주입니다. 뭐라고?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있다고? 왕비는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안 되겠군. 이번엔 내가 직접 없애야겠어. 왕비는 독이 든 사과를 만든 후 늙은 노파로 변신해 백설공주를 찾아갔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아이 맛있는 사과를 맛 좀 보세요. 백설공주가 망설이자, 아이, 반은 제가 먹고 반은 아가씨가 드셔보세요. 백설공주에게 건넨 반쪽만 독이 발라져 있었거든요. 노파가 왕비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백설공주는 왕비가 준 독사과를 한 입 먹고는 결국 땅에 쓰러져 버렸지요. 내가 붉은 쪽에만 독을 넣었지. 왕비는 악마처럼 웃으며 사라져버렸어요. 일곱 난쟁이들은 쓰러져 있는 백설공주를 발견하고는 슬픔에 빠졌답니다. 일곱 난쟁이들은 슬퍼하며 유리관 속에 공주를 눕혀놓고 장례를 치르려고 관을 옮기려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왕자가 유리관 속에 있는 백설공주를 보았어요. 왕자는 아름다운 백설공주를 본 후 함께 관을 옮기겠다고 유리관을 움직이는 순간 목구멍에 걸려있던 독사과 조각이 툭 떨어졌어요. 아, 어머나, 여기가 어디지? 백설공주가 눈을 뜨고 어리둥절해하자 왕자는 몹시 기뻐하며 공주를 일으켜 앉혔지요. 아름다운 그대여, 부디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네, 좋아요. 둘은 키스를 했어요. 난장이들도 모두 기뻐했고 왕자님과 백설공주는 결혼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그리고 마음씨 나쁜 새엄마는 백설공주에게 한 일이 발각되어 결국 불에 달군 구두를 신겨 궁전에서 쫓겨났다고 해요. 새엄마는 뒤늦은 후회를 하였답니다. 우리 친구들 백설공주 이야기 잘 들었나요? 마음씨 착한 공주는 비록 왕비의 시기 질투를 받으며 쫓겨났지만 난장이들과 우정을 쌓아가며 행복하게 지냈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왕자님과 만나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가 많았던 왕비는 결국 불에 달군 구두를 신겨 궁전에서 쫓겨나는 벌을 받았지요. 우리 친구들도 주위 친구들에게 시기나 질투를 한 적 있나요? 좋은 장난감을 보고 갖고 싶다고 뺏은 적은 없나요? 우리 친구들은 남의 것을 탐내기보다는 서로 양보하면서 그 친구와도 친하게 지내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 친구와 함께 친하게 지내봐요. 우리 친구들은 할 수 있어요. 엄마도 김성희 선생님도 모두가 우리 친구를 믿어요.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자요.